마지막 60초 전이란 게임입니다. 아무튼 해봅시다. 임금주스입니다.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. 누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놀랍게도 60초뿐이라고 합니다. 야, 부부라는 거 아니야?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? 6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? 난 몰라. 이제 생방송 중이건 뭐건 안돼. What the fuck? 인공의 집. 무엇이? 지구가 멸망한다고? 싫어하냐? 내 남은 인생 60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차피 죽을 거라면 평소에 억누르던 내 욕망을 확 불살라버려? 아니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봐? 나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. 일단 가자. 뭐야? 그래서 뭐 하는 건데? 한 다음에 멈춰! 핵폭탄 안 되나? 이게 뭐지? 지구와 함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. 좋은 인생이었다. 눈을 떠도 하얀 풍경밖에 보이지 않는군. 여기가 바로 천국 인걸까?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눈을 뜨십시오. 여긴 어디지?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성격 진단검사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그래? 네? 가상현실? 지구가 멸망한 게 현실이 아닌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저희의 최첨단 기술은 마치 영화처럼 매트릭스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가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그 상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지요. 사실 고객님의 가족들도 함께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.